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아름답게 꾸민 처녀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어요. 궁전에는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 관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녀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길렀어요. 에스더야, 왕은 지금 새로운 왕비를 택하려고 한단다.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너는 충분히 왕의 마음에 들 것이야.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한 사람씩 왕 앞으로 나오시오. 예쁘게 꾸민 처녀들이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갑자기 왕의 눈이 반짝 빛이 났어요. 아,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처녀로구나. 우와, 새로운 왕비님이시다. 왕은 수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관을 씌워주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에요. 왕은 하만을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모두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만 왕이 만세!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흐뭇했어요. 역시나 하만은 대단하고 위대하단 말씀이야.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신하가 누가 또 있겠어? 그런데 그 하만을 보고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 왕비를 키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뭐가 어째? 어느 누가 감히 내게 절하지 않고 딴청을 피운단 말이야. 괘씸한 모르드게 같으니 이 녀석을 어떻게 혼내줄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꾸몄어요. 폐하!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민족이 있어? 폐하께 해를 끼칠 것이니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좋아, 그렇게 하여라.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온 나라에 알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옷을 찢으며 슬프게 울었어요. 모르드게도 대궐 문 앞에 앉아 울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울고 있는지 모르드게님에게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네. 왕비님, 왕비님!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왕께 말씀드려서 살려달라고 하시랍니다. 그게 무슨... 에스더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왕의 명령을 돌이킬 용기가 나지 않았던 에스더는 걱정이 되어 모르드게에게 다시 신녀를 보냈어요. 왕비가 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를 위함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나도 먹지 않고 기도한 후에 죽을지라도 왕에게 나아가 말하겠어요. 3일 후 에스더 왕비는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매우 반가워했어요. 오 에스더, 무슨 일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 폐하,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하만은 왕비가 잔치에 초대하자 더욱 교만해졌어요. 왕은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기분이 좋아져서 왕비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바로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폐하, 저와 저의 나라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뭐라고?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하지?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닙니다 페아. 에스더 왕비님 살려주십시오 페아 페아. 아니 하만이 왕비를 못 살게 굴기까지 하는가? 매우 교만하구나.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은 큰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왕은 옛날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새로운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다시 소원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취소해주세요.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답니다.